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상법 담당하고 있는 해커스 상법 공태용 변호사입니다. 네. 저희 해커스에는 저가 상법 담당하고 있고요. 또 우리 하영태 박사님, 이제 제 다음에 나오실 텐데 하영태 박사님하고 둘이서 상법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거는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들이 상법 공부를 안 하더라. 그리고 상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. 예, 그 부분이거든요.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매일 하루 종일 상법만 공부해서 고득점 받으면 의미가 없죠. 우리는 민사법, 민법, 민수법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,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발 상법 공부 많이 하지 마라. 예, 상법에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. 요 기간에도 상법이 들어있는데 중요 기출 중에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사례와 객을 강의를 할 거고요. 문제를 출제할 거고 또 강평을 해드릴 겁니다. 그다음부터 이제 5월부터 쭉 따라오는데 요 기간 동안에만 뭐제 강의나 하영태 박사님 강의나 어떤 강의 컬이든지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보통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100 기준으로 상법은 18개 나올 때 10개 미만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 8개, 9개. 선생님 뭐 11개, 12개 맞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쿼리만 따라오시면 상법은 요 쿼리만 잘 따라오시고 다른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셔도 객 기준으로 12개, 13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게 제가 보장을 해드립니다. 올해도 저희 강의 들은 수험생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다그 정도 다 맞았고, 제가 파이널 강의한 거나 진못대나 나온 문제들을 다 취합을 해보니까 객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다 나왔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성적을 얻어낼 수 있는 과목이 상법이어야 된다. 그래서 여러분이 상법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면 저나 하 박사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이 쿼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법에 대해서 상법을 못 봐서 떨어졌다,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상담할 때 말씀드리고, 다음 우리 하영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.